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뺏기고 빅테크의 시장 내주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사는 먹거리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기술은 뺏기고 무슨 얘기냐? 어제 법원에서 SK하이닉스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가처분이냐? SK하이닉스가 미국 경쟁사인 마이크론사에 대해서는 전직 금지 가처분입니다. 하이닉스에 다니던 사람이 마이크론으로 가면서 요거 막아주세요라고 가처분을 냈다라는 건데요. 왜? 여기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출신을 마이크론에서 영입을 해서 HBM, 우리나라의 HBM 기술을 빼낸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뺏길 것 같으니까 전직 금지 이 가처분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인 즉슨 뭐냐? 반도체 기술 뺏길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만이냐? 여기 보면 빅테크의 시장 내주고도 있습니다. 빅테크 시장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빅테크 시장은 왜 문제냐? 지금 이 빅테크 시장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EU 얘기를 했었습니다. EU에서 애플에 7,200억 원 정도 상당히 과징금을 이 부과했다. 독과점이라고 그 얘기를 드리면서 빅테크 시장 이 유럽에서도 빅테크 시장에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빅테크 규제법 이번 달부터 우리나라 이번 달부터 이제 빅테크 시장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플랫폼 규제법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이 규제법 국내 기업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칫 국내 기업은 규제하고 해외 공룡 IT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오히려 우리 이 국내 이 빅테크 기업이 살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우려가 같이 섞인 매일경제 일면이었습니다. 오늘 좀 설명 좀 길었어요.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PA 간호사 합법화 수순 의사기득권 깬다. 네, PA 간호사가 뭐야? 지금 옆에서 진료를 보조해주는 간호사들 아예 합법화하는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의사들의 기득권을 깨는 과정으로 들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상황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한 발 더 나간 조치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럼 의사들은 왜 안 들어오는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의사사회 배신자 낙인, 면허정지보다 더 무섭다. 네.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 명단이 참의사 명단이다라고 약간은 조롱이 섞인 이 제목으로 해서 전공의 명단이 돌고 있는데 당직 서기 싫으니까 전공의들 복귀하라고 지금 회유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이 현재 남아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이런 양아치들 때문에 서로 이 망하는 거 아니냐. 잔류하는 전공이 평생 박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왕따 될 분위기다라는 거죠. 복귀를 하면 사직서를 내고 투쟁하는 거 우리 자유 아니냐라는 게 지금 현재 전공의들의 얘기인 건데 그러면 왜 복귀해서 일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는 왜 안 된다라고 얘기를 이른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비명 행사에 당원이 당 주인 증명. 네, 비명 행사의 밤이다라는 얘기가 그제 밤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원이 당 주인이라는 증명 아니겠느냐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여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공수처 이종섭 조사 출금 해제 명분 쌓기. 네. 이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호주 대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이종섭 이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이유, 이 사실 작년 여름 수해 때 최선병 사망 사건이 있었죠. 관련해서 이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공수처가 이제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일단 한겨레는 출국 금지를 해제하려고 명분을 쌓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종섭 조 국방부 장관 출국 금지였는데 호주 대사는
해외 호주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출국 금지인데 호주 대사에 임명이 됐다는 건 검증 과정에서 못 봤다는 얘긴가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한겨레는 결국 출국 금지 해제하려는 명분 쌓기 아니겠느냐라고 썼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1. 외국인의 관광세 치르면 오지 마. 네. 일본, 외국인의 관광세를 물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고요. 엔저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관광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행객이 늘어서 교통이 혼잡하고 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숙박 관련해서는 숙박세, 관광지엔 통행세, 계속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얘기인 즉슨 싫으면 오지 마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싫으면 오지 말라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아침엔 사진, 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밝게 웃고 있는 이 사람, 손명숙 여사죠. 네, 지금 이게 회혼식 때 모습이었어요. 회혼식 때 두 사람 참 이 화목하고 이 보기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먼저 별세를 하고 어제 오후 손명숙 여사도 이제 숙환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사람 대학생 때 서로 만났었죠. 관련해서 저희가 사진 한 장 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여기입니다. 1951년 9월 29일이다. 근데 이게 무슨 날인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울대를 졸업할 때의 모습입니다. 졸업할 때 당시 이대를 다녔던 네, 손명숙 여사가 이 졸업식에 같이 온 거죠. 이 당시에 두 사람 사귀고 있었던 뭐 그런 사이인데 남자친구 졸업하니까 이제 꽃다발 들고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난 두 사람 만나서 64년 동안 해로했다라는 건데 손명숙 여사의 생전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60년 전 손명순 여사를 제 아내로 맞이한 일입니다. 저 각하 뽀뽀 한번 하세요. 네, 내 생전 가장 잘한 일은 아내와 결혼한 일이다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을 수 있었던 건 아내 손명숙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은 저희 오늘 비타민 E도 준비를 했습니다. 비타민 E 같이 기사 보실까요?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진 국민.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내가 가난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왜? 물가는 2년 동안 8.9%가 뛰었는데 가계소득은 6.9%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론인즉 실질임금이 낮아졌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내 월급만 제자리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해결이 되려면 말처럼 물가가 떨어지든지 가계소득이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인데 둘 다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월급이 제자리여도 먹을 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파 50%, 시금치 34%, 추석까진 금사과. 어제 저희가 사과 하나를 사기가 참 손이 이범칙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과만 문제냐? 파도 50% 올랐고요. 시금치도 34% 올랐습니다. 지난달 주요 채소값 상승률, 이 지금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도 일제히 다 가격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추석까지 금사과라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 지난 추석 때도 분명히 이번 추석 금사과다라고 했는데 추석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추석까지 또 계속 금사과냐? 그럼 1년 내내 금사과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언제쯤 사과를 마음 편히 사 먹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오늘 만평도 하나 있었는데요. 볼까요? 네.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한 가족이 지금 밥상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천장에 매달린 굴비를 보고 있어요. 굴비를 보면서 아, 내년엔 좀 달라지겠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이 이제 2023년 올해죠.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천장에 매달린 것만 달라졌다. 심지어 굴비가 장아찌가 됐습니다. 장아찌를 보면서 입맛을 다시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밥상 물가가 비상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네. 밥상 물가가 비상이다. 지금 총선이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기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 경제 관련한 정책도 이런 상황에서 꼼꼼하게 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좀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아픈데 찌르기입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찌르면 더 아프죠. 네, 기사 보겠습니다. 수원간 한, 민주당 해준 게 뭐냐? 양평간 2, 고속도로 국정농단. 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다 직접 현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디를 갔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수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평을 갔습니다. 이게 왜 아픈데 찌르기가 오늘의 키워드인 건지 먼저 영상 같이 보고 올까요? 민주당 의회 권력이 이 수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석권하면서 장악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할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겁니까? 우리는 저는 그리고 우리 이수정 후보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능력 있고 너무너무 그걸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양평에 왔는데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선거에서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주권자로서의 책임,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 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저마다 지금 한마디씩 하는 모습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수도권 탈환작전 펼치는 한, 지하철 3호선 수원까지 연장. 정권 심판벨트 구축 나선 2, 공천파동 뒤로하고 양평행. 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는 양평,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수원에 갔습니다. 수원, 5개 지역구죠. 근데 5개 다 민주당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사실 요 직전에 뭐가 있었느냐. 수원이 지역구인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경선에서 떨어졌죠. 공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 직후에 한동훈 위원장 수원에 갔다라는 거예요. 양평은 어떤가? 양평. 네. 아까 양평 고속도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여권한테는 이 총선의 악재 이슈라고 얘기가 되는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지금 양평에 지금 본인이 직접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마다 상대방이 아픈 데를 찌른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누가 더 아플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이 좀 더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진짜 공천이 지금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 다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 아픈 부분, 자기의 강한 부분을 찔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는 지역을 찾았어요. 어제 수원 공천에 이번에 박광온 원내대표라고 아주 0.5% 차이로 졌다고 그래요. 3표 차이로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신인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는 5명 수원에서 다 민주당이 석권을 했는데 네. 이번에 수원 공천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빨리 수원에 찾아가서 뭐 지하철 3호선 연장이니 이런 걸 노린 거죠. 수원 예를 들면 정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수정 교수가 나왔는데 네. 그동안에 지명도가 떨어져서 박광온 원내대표한테 상당히
이 지명도에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번에 공천 파동이 일면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3선까지 했는데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그 자리에 신인이 나왔는데 그걸 대신 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맨 땅에 머리 박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스펀지에 머리 박는 정도로 푹신푹신한 그 경선이 좀 예상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타임리하게 수원 쪽에 간 거 아닌가 이렇게 되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저쪽으로 갔죠. 그건 좀 저 네거티브 쪽으로 좀 치중하는 거 아닌가. 공천 파동으로 돌린 이 관심을 좀 네거티브로 좀 돌리려는 그런 전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좀 국민의힘이 좀 시의적절하게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더 아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중에 박광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3표차로 떨어졌다는 이 얘기는 저희가 많이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좀 민주당이 더 아플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요. 최창렬 교수님. 누가 더 아플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보다는 저기 국민의힘이 더 아플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 공천 파동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많이 지금 희석되고 있어요. 거의 이제 실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니까 양당이.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이제 정권 평가, 중간 평가를 부각시켜야 되겠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어쨌든 지금 잠복해는 이슈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꺼내려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공략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른바 정권 벨트, 정권 심판 벨트로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연히 지난 그 총선 때 수도권에서 7석밖에 못 얻었어요. 경기도에서 7석밖에 못 얻었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16석밖에 못 얻었고 그 완전 참패한 거죠. 네. 이제 수원에서 갑을 병정 물을 다 졌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수원에서 어쨌든 이 탈원하러 나간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 어쨌든 대통령 일거에 관련된 거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굳이 저 장면만 본다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더 아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 분은 민주당이 더 아플 거고 한 분은 국민의힘이 더 아플 거고 진짜 누가 아플지는 4월 10일 날 나오겠죠. 4월 10일 날 누가 더 아플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 전까지 그래서 좀 더 아픈데 찔러가면서 한동훈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어딜 가느냐? 한동훈 위원장 오늘 여기를 간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성남을 갑니다. 네. 그리고 오후엔 경기도 용인을 간다. 일단 성남을 간다. 성남을 간다고 하면 아 대장동 얘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원 유세와 함께 간담회 그리고 시장 방문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조현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어디 갑니까?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우리 어찌됐건 지금 당 대표의 움직임 자체는 네.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의미. 함의를 담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남과 용인을 가는 것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아픈 고리를 한번 찔러보겠다. 그런 의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방금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수원 벨트, 네. 수원 탈환하겠다. 수원에서 민주당이 해준 게 뭐가 있냐? 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한번 반박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페이스북에다가 벼락치기 민생연극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지금까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이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원 특례시 출범 민주당이 해냈어요. 그리고 프로야구 식구단 유치 민주당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수원 고등검찰청 수원 고등법원 유치도 민주당이 해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냐는 주장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올 초에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토론회가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초대받지 못했어요. 거기에 참여조차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당 대통령이 토론회를 열면서 그 지역 지자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을 초대하지 않고 관련돼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지 그 자체를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딜 갔는지는 뭐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오전에 성남에 가서 뭔가 대장동 관련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오늘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딘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딜 갈 것이냐. 그것도 좀 약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어제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뭘 올렸느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국민의힘에도 사과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정우택 후보 단수 공천으로 내가 착각을 했는데 정 후보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앞서서 먼저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를 본 국민의힘의 장동혁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아니, 그 얘기는 이 지금 정우택 후보 말고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거 사과하세요. 우리 당한테 사과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받아서 국민의힘에도 사과를 드립니다. 경선에 의한 공천을 단수 추천으로 착각해서 발언한 건 제 과실입니다. 국민의힘의 정중히 사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권에서 뭐 사과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빨리 사과를 했습니다. 성재준 의원님. 다른 건 이재명 대표 나를 세우는데 왜 이건 이렇게 빨리 사과를 한 걸까요? 그러게요. 원래 저희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는 사뭇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고분고분 이제 상대방의 요구대로 사과하라고 하니까 사과하고 당에게도 사과하니까 또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만큼이나 이제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예민하고 위험한 문제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즉각적으로 사과를 한 거로 보여요. 아 근데 참고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외압으로 인해서 뭐 협박성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백현동 개발을 했다라는 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더 좀 예민하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예측을 좀 해보면은 아, 사과가 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과?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고발장을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죠, 그렇죠? 네. 아까 전에 이제 양평에 가가지고 고속도로 국정농단이다라고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대통령 내외를 위해 좀 바꿨다라는 식으로 발언했다가 바로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고소장이 지금 접수가 된 상태거든요. 관련돼가지고 제가 보기에 얼마 안 가서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도 사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이라 빨리빨리 사과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이제 개항을 후보죠. 맞상됩니다. 원희룡 이 후보가 이 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사과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